You come to me as beginners. When I'm done with you, how many mines are adjacent to your square? They're all mines. Careful! There are mines under there. Calm down. It's never the first one.마인스위퍼, 우리말로는 지뢰찾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저가 플레이한 게임이며 소문에는 빌 게이츠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라고 하네요. 우리에게도 너무 친숙한 이 게임이 윈도우에 타투된 지 20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과연 20년 동안 지뢰찾기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지뢰찾기가 처음으로 윈도우에 탑재된 건 과연 몇 년도일까요? 바로 1992년 윈도우 3.1부터입니다. 하는 방법 다들 아시죠? 만약 어떤 칸이 1이라면 1을 둘러싼 8개의 칸 중 하나는 무조건 지뢰입니다. 즉, 그 칸을 제외한 7칸은 안전하다는 뜻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1의 주변에서 지뢰가 될 수 있는 칸은 칸뿐이니까 마우스 오른쪽 클릭으로 지뢰 표시. 이런 식으로 숫자 힌트를 이용해 숨은 지뢰를 모두 찾으면 완성. 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시간 단축을 위해 어떤 숫자 주변의 지뢰를 모두 찾았다면 그 숫자를 마우스 왼쪽과 오른쪽으로 동시에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안전한 블록이 한 번에 터집니다. 참 쉽죠? 이 회색의 디자인은 윈도우 95, 97, 98을 건너 윈도우 XP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겉보기는 변함없지만 그동안에도 옵션 기능, 헷갈리는 창을 체크해두는 물음표 기능, 필드의 크기와 지뢰의 개수를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사용자 정의 등 여러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후 윈도우 비스타로 바뀌면서 지뢰찾기는 한 번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파란 색상으로 변하고 3D 효과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맘 약한 분들을 위해 무서운 지뢰 대신 꽃밭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몽환적인 효과음과 실감나는 지뢰 터지는 소리까지. 더 이상 단순한 지뢰찾기가 아니에요. 또 다른 변화로는 스마일 얼굴이 없어졌습니다. 기존의 단순한 시간 기록 대신 연승에 대한 승률이 도입되면서 스마일 얼굴 대신 대화 상자가 승률과 최고 기록 등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변한 지뢰찾기는 윈도우 7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혹시 윈도우 7인데 게임이 안 보인다 하시는 분! 제어판의 윈도우 기능 사용, 사용 안함에 들어가서 체크하시면 홈메뉴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없어진 거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자, 그리고 이제 따끈따끈한 윈도우 8의 지뢰찾기를 알아볼까요? 윈도우 8에서는 그동안의 기본 탑재가 아닌 어플의 형태로 스토어를 통해 구입해야 합니다. 물론 free, 공짜죠. 설치 후엔 시작 메뉴에서 엑스박스 로고와 함께 윈도우 마인스위퍼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여기서 엑스박스 라이브 연동은 콘솔 게임기인 엑스박스가 아닌 엑스박스 라이브 계정 연동입니다. 엑스박스 게임기와 헷갈리지 마세요. 그럼 이제 실행해볼까요? 효과와 효과음들 많이 화려해졌네요. 칸의 크기는 터치와 태블릿 PC를 고려해 커졌습니다. 테마는 윈도우 7과 마찬가지로 현대판 테마와 정원 두 가지입니다. 터치패드로 게임하는 방법은 그냥 클릭하면 터치링이, 오래 클릭하면 지뢰 표시. 그런데 이게 뭐죠? 모험 모드?
롤플레잉 버전의 지뢰찾기로 캐릭터가 지뢰찾기의 규칙대로 블록을 깨며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게임입니다. 중간에 괴물 같은 장애물도 있고 다이너마이트, 곡괭이 등의 아이템과 코인을 도입해 점수를 모으는 재미도 있네요. 엑스박스 로그인을 하면 오늘의 도전과 같은 과제도 받을 수 있고요. 여러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랭킹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S가 지뢰찾기에 신경 좀 썼나 보네요. 예전 386, 486 시절엔 컴퓨터 하면서 시간을 때우거나 잠시 쉬는 용도로 게임을 했습니다만 요즘은 게임을 위해 나온 컴퓨터도 있을 정도로 게임이 복잡해지고 화려해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꿋꿋이 살아남은 지뢰찾기. 여러분도 오랜만에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단순한 게임이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르니 조심하세요. 그럼 놀이구실 다음에 찾아뵐게요. 안녕! Oh,